자, 1단계. 일단은 어깨너비로 다리를 벌려주세요. 그리고 기마 자세로 무릎을 살짝 구부린 다음에 글러브를 가슴 높이에 올려주시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 상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을 잡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을 잡을 때 바로 손에서 공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잡고 나서 가슴에 와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공이 날아온다. 이 동작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 동작. 다시. 오케이. 다시. 이 동작이 왜 빨라야 되느냐? 일단은 사회인분들은 선수같이 어깨가 강하지도 않고 뭐 손목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달리기는 다들 빠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텝이라든지 좀 더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미리미리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1번 동작은 이렇게. 자, 이 동작을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익혔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단계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세는 기마 자세, 어깨 너비를 벌려주시고요. 이번에는 하체를 같이 이용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자, 자 보셨죠? 이렇게 내가 리듬감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쪽 다리, 반대쪽, 반대쪽 다리, 반대쪽 이런 식으로 반동을 주면서 캐치볼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듬감, 밸런스. 일단 아무리 팔이 강하고 어깨가 강하더라도 이렇게 던지는 것과 내가 몸을 이용해서 반동을 주면서 캐치볼 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하체를 이용해서 던지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볼이 더 길게 가던가 좀 더 회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멀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져주실 때 방향은 항상 자기가 공백, 상대방의 공백이 좋은 장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백이 쉬운 쪽으로 던져주셔야 됩니다. 자, 3단계. 이번에는요, 다리가 달라져요. 일단은 스텝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던지느냐. 오른발을 나가면서 손목. 오케이. 다시. 잡을 때는 똑같이 잡으시고 여기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잡을 때 그대로. 오른발이 나가면서 이게 뭐냐면 원스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일단 가장 기본 동작, 동작 스텝 중에 가장 기본이죠. 원스텝. 오른발, 손목. 오른발, 손목.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오른발이 나갈 때 항상 상대방에 맞게끔 일자로 나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일자로 있는데 내 다리가 이렇게 나간다. 그럼 중심은 옆으로 나가요. 그때 힘 전달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방향에 맞춰서
이 동작이 3단계 자세입니다. 자, 이번에 4단계 동작이 들어갈 건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시면서 조금씩 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단 4단계쯤 나오셨으면 이제 외야 스텝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팔이나 이 제자리에서 던질 수 있는 거 원스텝이든지 한계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외야 송구 투스텝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투스텝, 왼발, 오른발, 송구. 다시 하고 왼발, 오른발, 송구.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깽깽이로 투스텝을 주셔도 되고, 반대로 걸으면서 외야수 같이 이렇게 캐치볼을 해주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작이 4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단계가 들어갈 건데요. 5단계는 자세보다 마무리 캐치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는 똑같아요. 최대한 원스텝으로 해주시고요. 빠른 캐치볼 하실 거예요. 빠른 캐치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오른발 왼발이 돼야 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스텝은 이런 식으로 원 스텝이 되셔야 되고요. 공은 최대한 내가 최대한 빠르게. 자, 이 동작은 최소한 내가 40초에서 1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캐치볼 5단계 동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송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